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102면에 있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네, 한절 말씀으로 다 같이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이 안 누리고 있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1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 사실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 가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 했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도 또 불안해하지도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있죠. 건강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 산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이 한계에 부딪혀서 교회 당이 또 교회인 개인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한계라는 게 부딪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란 말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입니다. 똑똑한 사람, 엘리트 사람이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발견과 발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발견과 발명한 거죠. 코로나19가 뭐 백신, 이제 계속 백신 맞으면서 이제 천만 명, 또 2천만 명, 아마 4천만 명,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모든 사람들이 또 백신 맞는 날이 있겠죠. 그 백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도 그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발견한 것이고 발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어는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의 단어입니다. 복음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하게 만드신 겁니다. 내가 뭔가 조금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죠.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못 누리는 상태가 바로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이 오는 거예요. 잘해도 병이 오는 것이고 못해도 병이 오는 겁니다. 노예로 있었던 그 상처에 대한 병이 있죠. 광야길을 가면서 광야길 속에서도 그 병이 있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병이 있는 것이고, 또 속국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병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치유가 전도입니다. 믿는다 하는데도 결국에는 정신 문제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영적 문제 오더라고요. 우리가 오직 복음 외치고 오직 말씀 붙잡는데도 나도 모르게 정신문제가 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정신병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치유 시스템이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이게 전도의 큰 밭이 되고 문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것이 세 가지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속에 그 첫 번째가 출애굽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출애굽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죠. 환경이 나빠지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출애굽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미디안에서 어땠습니까? 혼자였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아, 남편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가 여러분 뭔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게 있습니까? 자녀가 또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또 바랍니까? 우리는 혼자야 돼요.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이 복음을 최고로 영적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갖고 있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는 그 사람이 정신문제, 영적문제 이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복음 놓치는 사람은 또 옛날 그 상처에, 한계에, 질병에 시달립니다. 미디안이란 말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계속 치유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말씀 묵상이에요. 다른 거 가르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호렙산 능력뿐만 아니라 이 열 가지의 기적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게 출애굽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 출애굽 능력이 각인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절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새 절기의 내용, 이게 뿌리예요. 이게 뿌리가 돼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이 내가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 뭡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유월절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 땅을, 이 광야를, 이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말씀으로 충만해라. 기도로 충만해라. 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수장전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이 있어요. 지옥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그런 지옥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입니다. 이 새 절기의 내용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궤의 비밀이죠. 이걸 누려야 되는데 또 못 누려요. 언약궤의 비밀, 이게 체질이 돼야 되겠죠. 돌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뭡니까?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 반석에, 이 돌비에 새겨라. 여러분들 가슴과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이제 뇌에 집중해야 돼요. 가슴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 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방법입니다. 돌비, 없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항아리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 우리는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가 뭡니까? 그 지팡이는 예배의 중요. 저는 성도님들이 코로나19고 2단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조금 이중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과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배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놓치는 것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단이 준 작품입니다. 너무 이상하지만 전 세계가 다 당했죠. 왜? 무서우니까. 코로나19도 감염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너무 앞서간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매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물론 전문인 또 여러 가지 직장 관계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계시죠. 뭐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못 누리는 이 세 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 걸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목사님, 또 우리 한학의 모든 중직자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렘넌트를 전도제자로 찾아 세우도록 인도받게 하시고 또 오늘도 또 현장과 또 입간예배 또 남녀전도의 리더 훈련 또 전도학교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되고 써밋되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서 집중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체력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귀한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중직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에 전도목회 현장목회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에 발판되게 하시고 24시 기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지역지교의 사령관으로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OMC와 산업선교 축복, 복음경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 중직자분들 통해서 후대와 237, 5천 종족 교회 살리는 귀한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 훈련이 진행됩니다. 오늘 남녀 전도의 리더 강단 훈련 또 전도학교 또 237 메시지 흐름 그리고 이번 주일은 하나 알류뜻이 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준비위원회 분들이 너무 헌신과 수고와 말씀 흐름 속에 아름답게 완공되어진 이 하나 알류뜻이 이 개간 예배를 두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알류뜻을 통해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도록 예배를 두고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 병원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정신, 육신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때 출애굽 능력과 세절기의 내용, 언약궤의 비밀을 그 병원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현장이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귀한 현장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